어떤 그림이에요? 대박이다. 이렇게 그렸는데. 와!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진짜 수지가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거. 우와! 아, 저예요? 아, 봄 씨예요? 왜 이렇게 독해? 야, 특징을 이렇게 잘 잡아. 아, 그리고 잘 그렸어요. 있어요, 또. 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 여기 아, 저요? 야, 뭐야? 야, 아니, 야, 야, 잠깐만. 아, 순정만화처럼 이렇게.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행복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나 너무 부럽습니다. 하하의 피앙세 예비신부 병! 자꾸맹이 꼬마가 결혼합니다. 만세! 만세! 꼬맹이로 알고 계시는데 상 남자입니다. 제 손을 딱 잡더니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어떤 남자인지. 강신병도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냥 나오진 않았겠지. 축하드립니다. 챔피언이다, 챔피언. 결혼 날짜가 어떻게 돼요? 네,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어때요? 결혼 준비 잘 돼가요? 다른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 네, 오빠 다 알아서? 네, 저는 이제 그분께서 그런 걸 워낙 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직장부터 해서 뭐 청첩장에서부터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막 즐겁게 준비하고 계시고. 아, 아 멋지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음반 준비하고 있고. 너무 막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막 한 번밖에 없는 네. 예. 모르죠. 아직까지는 이제 한 번. 어쨌든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라요. 네, 아무도 네. 몰랐어요. 그렇죠. 아니 어쩜 네. 이렇게 그냥 쇼킹 감쪽 같이. 야. 네. 일단은 같은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결혼하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아니 잘 얘기 안 몰래 만나셨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몰래 만나게 되죠. 어느 순간 들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효진 언니 그 부부한테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아무도 없고 하하 씨, 뭐 저 그리고 그 부부 이렇게 있었는데. 전혀 의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왔어! 바로 왔나? 근데, 둘이 오랜만이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이 전혀 매치가 안 됐다고. 미처 예상을 아예 못 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무한도전, 뭐, 런닝맨, 이 멤버들도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대단하시네. 전혀 몰랐고요. 유재석 씨만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발표 나기 임박했을 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 되신 우리 아버님의 칠순잔치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정말 지인들만 모아서 이제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재석 씨를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소개할 때 결혼할 그때도 제가 들어왔는데 재석 오빠가 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래 이렇게 인사하시고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치 사실 몰랐으니까 누가 여기 웬일이지 막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느낌상 그 하하 씨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에 저도 그냥 인사하러 나온 것처럼 그냥 친해져 버린 것처럼 네 저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얘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빠 제가 좀 그렇게 됐어요 이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됐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고 또 하하 씨 가 또 결혼이랑 좀 약간 이미지가 너무 약간 좀 꼬맹이 같은 그 이미지가 주변에 이제 형님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김종국 씨는 김종국 씨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포크를 피웠어요. 차라리 뭐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너무 너무 슬픈 표정으로 숟가락에 뜨시면서 저희 한번 보시고 아니 그럼 아, 별을 짝사랑했었나요? 제 생각에는 동훈 오빠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너무 친한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믿기지 않았겠죠. 믿기지도 않고 서운하고 약간 진짜 동생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던 것 같아요. 야, 하하 씨의 매력이 뭐예요? 뭐 이 자리 빌어서 약간 좀 쑥스럽고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상꼬맹이로 알고 계시는데 상 남자입니다. 몰랐어요. 남자. 진짜 이 결혼이 성사되기